야, 알코올 냄새 개쩌는데? 언제나 즐거운 술게임. 나는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접어. 빨리 접어. 아니라. 하지만 다음에겐 이 자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검은색 옷만 입은 사람 접어. 나보다 많이 나간 사람 접어주세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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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과자 더 없어? 응? 언제 다 먹었지? 다홍 슈퍼 갔다 올래? 다음에 화이팅! 사람 죽고 사람 죽고 영화 바바리 주민 시작합니다. 너네 같이 오냐? 아, 오다 만났어. 이다, 응? 너 갈 수 있어? 야, 놀러 가는 건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시간 되지 다음? 너 없으면 나 무슨 점이야? 바다 여행을 계획 중인 다음의 학원 친구들. 탕 안에 물이 넘칠까봐 대중 목욕탕에도 못 들어가는데 바다 여행이라니. 아우, 얘가 왜 이래 진짜? 왜 여기만 오면 그래? 넘칠 것 같단 말이야. 다음에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친해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친구 지현. 왜 고민인데? 걔네 친척집 가. 집 빈다 해서. 나 같으면 안 간다. 아, 그리고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어. 근데 애들이 하도 가자고 가자고 하니까. 너 내가 가자고 하면 안 가잖아. 아, 또 그런다. 아, 야, 여기나 바닷물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나도 너만 했으면 그냥 들어갔다. 나만 한 게 뭔데? 보통? 그런 건 누가 정하는데. 그니까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영화관도 그렇다? 어? 그 시트 좀 넓게 넉넉하게 해주면 좋잖아. 괜히 눈치 보이게. 우산도 그래, 어? 바람이 조금만 불면 다 맞아. 누가 세웠는지도 모를 기준은 기준 바깥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게 어렵지 두 번째는 진짜 쉽다니까. 아, 싫어. 이다홍! 여기서 뭐해? 다음에 소울푸드 편의점 도시락 한입 줘. 아, 됐어. 내가 누굴 걸 뺏어 먹냐? 너 또 하나 돌려놨냐? 아, 도대체 1인분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다 좋은데 이 양이 적은 게 지랄입니다. 야, 많이 먹어라. 나 먼저 간다. 이따 봐. 어? 맛있게 먹다가도 남들의 시선에 문득 문득 현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거 어때? 내가 진짜 다 사는 거 알아. 너 진짜 다 못해. 아, 왜? 괜찮네. 이거 지금 사는 1+1이래. 아니, 다홍. 오늘은 왜 그렇게 멀리 가 있어? 힘들지. 조명은 얘기하자. 다음이랑 편의점 갔다 올 사람. 우선 나? 우선 다음에. 나 가기 전에 조절 좀 하려고. 먹는데 다음이 어딨어, 다음이?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소린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그거 다음이 들으라고 한 소리지? 뭐? 아, 그래, 알겠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뭐 먹을 건데? 딴딴딴. 아, 진짜. 아니, 왜 집에서도 편의점 도시락을? 밥을 해놓으면 뭐해. 안에 반찬도 많은데. 너는 옷도 많은데 맨날 그렇게 입고 다녀? 뭐? 밝고 깨끗한 것도 많잖아. 안 어울려. 집에 가방 어디 있어? 애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어가지고. 어디 가는데? 친구 친척집인데 앞에 바다도 있다, 뭐. 괜찮겠어? 뭐가? 괜한 자격지심이 발동합니다. 애들끼리 가는 거 괜찮겠냐고. 거기 가는데 그거 입고 갈 건 아니지?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더워 죽겠어. 뭐 먹다 말고. 아, 조절 좀 하게. 쇼핑몰엔 이렇게 예쁜 옷이 많은데 놀러 가는 날에도 다음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까맣고 큰 옷밖에 없습니다. 안 들어가? 나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친구들은 저렇게 재미있게 놀지만 다음은 멀리서 그저 구경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근데 왜 다시 안 들어왔어? 어? 그래, 너 어디 갔다 왔냐? 들어오지, 재밌었는데. 그랬으면 넌 빠졌거든. 인정. 인정. 진짜. 야,
야, 이석우 너 안 가져왔어? 너 술 가져올 수 있다며. 아...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온 친구의 센스. 야, 아, 뭐야. 진짜.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접어. 너는 나를 밀지를 못했어. 야, 이. 아, 이런 사람. 야, 넌 다우이만 있었어도. 어, 그러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다우, 슈퍼 갔다 올래? 응. 같이 가. 야, 다우이 혼자 슈퍼 간대. 어? 다우 혼자 간다고? 응. 아니, 이것들이 은근슬쩍 시키네. 다쳤네. 하지만 이미 가게는 문을 닫았죠. 재밌어? 웃고 떠드니까 별거 아니네. 아, 그래,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 바다에는 못 들어갔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현장에 다음 씨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왜 가지고 와서 안 입으셨나요? 네, 야, 그만해. 혹시 술 더 있나 해서 열어본 건데 다른 거. 아, 뭘 그만해. 이 새끼가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장난이지만 기준 밖에 있는 사람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씨발, 진짜. 왜 그래, 다음은 장난인데 왜 그렇게 또 반응이 커. 니들이 지금 선 넘고 있잖아. 내가 이래서 오기 싫었는데. 아니, 누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라 그랬냐고. 친구들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 같네요. 김기현 감독의 단편 영화 바바리였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관계 속에 살며 넘치거나 벗어나지 않게 어느 선을 지키며 살지만 오히려 그 선이 우리를 가두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을 담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들이 정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디그란드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주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종 모양 클릭해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